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실 밖에서의 교수님 모습은 좀 네. 어떨까요? 여가 생활은 어떤 식으로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가 생활은 주로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요? 아니 우리 아들하고. 아 진짜요? 뭐하고 시간을 좀 보내세요? 뭐라고?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아 운동을 많이 즐기세요? 아니 저는 별로 안 즐기는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따로 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혹시 수포자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줄이는 매주 현상입니다. 수포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죠? 예. 수학을 포기한 자. 이런 말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수학 포기한 자라는 준말인데 그만큼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게 수학도 포용한 자 그게 아니었어요? 와 박수 수학도 포용한 자가 되고 싶지만 수학 포기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 네. 또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교수님,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과학자들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나 많은 지금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화해온 거잖아요. 뭔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수학 능력 같은 게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려운 거는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최근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근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수억 년 지나고 나서 더 익숙해지고 나면 아마 쉽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면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쉬워지잖아요. 그 아리스토텔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남은 사람들도 다 쉬워집니다. 네. 중학생 때 이미 그렇죠.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도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처음에 수학에 어떻게 흥미를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수학이 참 쉬웠어요. 이렇게 딱 과목을 접하셨을 때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수학을 특히 잘하지는 못했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때는 논리학에는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논리학, 퀴즈, 퍼즐 이런 거를 좀 좋아했는데, 수학,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제가 요새 학생들 만나면은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감탄하는데, 그 지금 제가 그 나이 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수포자라고 하는 학생들도 비교도 못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수학을 그렇게 학창시절에 특별하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회상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실수는 저희들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수학과 관련이 없는 전공자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아까 보니까 뭐 초등학생조차도 대답을 척척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이공계열 학생들 오늘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과 같은 수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조언에 대해서 그런 질문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는 게 제일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멋진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조언은 굉장히 잘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내일도 잘 못 보는데 조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근데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있네요. 근데 자꾸 요새 조언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다 보니까 못하지만은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암기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생각도 중요하고 본질에 대해서 질문 안 하고 그냥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하나 배웠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전체적인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해한 바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적분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혹은 코사인 X의 적분이 왜 사인 X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간단한 질문이더라도 코사인의 합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왜 그러죠? 질문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그게 어렵고 엉성하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인 조언은 하나씩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도 모르겠고 각자 알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용적인 조언이 저희한테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잖아요. 네. 대회를 통해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필즈상이 이제 수여가 될 텐데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는 아직 필즈상 수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즈상 수상자는 없고 아마 제 느낌으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가령 이번에 기조 강연하시는 황중국 교수님, 고등부원 보원에 계신데 그분 같은 분은 뭐 필즈상 수상자하고 보다 못할 감이 전혀 없는데 이제 수상을 안 했을 뿐인데 필즈상은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 중에 하나예요. 네. 나이도 40이 넘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학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받기 어렵고 이번에는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다음번쯤이면 우리나라 등록하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젊은 수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꼭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관객분들께서요 지금 앉아서 조용히 잘 들으셨지만 이전에 이미 궁금하신 점들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직접 교수님께서 선정을 이미 확인을 해보시고 하셨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그 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학을 잘하면 사고력이 켜지나요? 수학에 관심이 있는데 집안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정성채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앞서서 네, 저기 저 앞에 계신 분 맞으시죠? 예,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던 이름인데 이랬습니다. 현대의 피타고라스. 아, 예. 질문도 해주셨으니까 답변도 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 질문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저 자신을 보면은 아닌 것 같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제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좀 켜주시면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질문을 받으면은 일반적인 답보다는 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예에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빈부 격차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많이 얘기되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빈부 격차를 재는 척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세계은행에서 만든 지니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요 컬럼에 있는 것이 지니 계수예요. 아, 이거는 되고 이게 계수가 아니고 지니 계수가 이쪽이요. 요 컬럼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니 계수가 적을수록 빈부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빈부격차가 많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재는 척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면 이 계수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거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지니 계수가 뭔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게 위키피디아 지니 계수. 위키피디아는 다들 아시지만은 완전히 대중 백과사전이잖아요. 네. 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기사, 이거 일반인들 보라고 쓰는 기사, 전문가라고 위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니 계수의 정의를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네.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게 그림들이 보이시죠? 지니 계수가 뭔가 하면은 그 나라에 그 재산 분포를 반영하는 곡선이 밑에 있는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어떻게 만드는지도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김세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지금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할 필요가
곡선은 그러니까 재산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 있는데 그거를 로렌스 곡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니 계수를 나라마다 이 곡선이 하나 정해지고 그러면 지니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로 놓고 이 A라고 표시된 부분의 면적을 분자로 놓고 그 분수가를 퍼센티지로 바꾸는 그게 지니 계수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예? 고등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적분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분이 뭔지 모르면은 세계은행에서 생각하는 빈부격차 계수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하는 부분이 로렌츠 곡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용하려면은 이거는 사실은 훨씬 더 적분이 많이 필요해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예인데 요새는 사회에 있어서는 정보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훨씬 더 복잡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고등한 수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살아도 별 상관없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알면 좋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학창시절에 미분 적분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게 아니었네요. 일반인으로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분수격차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알고 싶으면 미분 적분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수학공식 또는 이론으로 표현해 주세요. 한지혜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인생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다. 네. 이론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런 이론을 당연히 찾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근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답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수학이 들어갈 거거든요. 과학적인 답이라는 것은 거의 항상 수학적인 이론으로 기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과학에서는 큰 질문을 한 번에 다 답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단계적으로 답하려고 네. 원자가 뭔지 파악하고 분자가 뭔지 파악을 하고 세포가 뭔지 파악을 하고 세포가 어떻게 이거 네. 모여가지고 생물체가 되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파악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까지는 못 갔는데 근데 이게 생존 될지 안 될지 물론 어렵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딸리지만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같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세계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소설 중에 어떤 공상의 나라에 사는 지도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학자들이 자기 나라의 지도를 점점 더 해마다 점점 더 섬세하게 만들고 완벽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벽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지도가 된지 아세요? 짐작하시겠어요? 완벽한 지도가 어떤 지도였는지? 혹시 김재현 아나운서님 짐작하시겠어요? 여러분 빨리 답해 주세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어떤 지도요? 어떤 지도였냐면 완벽한 지도를 노력해서 만들고 보니까 나라만큼 큰 지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실물만큼 큰 지도를 만들어버렸는데 네. 지도를 그렇게 만들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수학의 지도로 인생을 설명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지도가 될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의심도 약간 네, 왜 제가 잠시 멈추었냐면 말씀이 워낙 딱 맞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재희님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어떤 장래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찰, 세무사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혜란님의 질문인데요. 수학자라면 뭐가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연구회사 같으면, 제가 가르치는 연구회사 같으면 수학 전공이 가장 채용이 잘 되는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답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보도록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한 번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네, 나가요. 한번 검색을 해보죠. 아직 안 나와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이 검색은 제대로 보면 영어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자료는 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은 영어로 된 게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는 많은 게 이제 네이버로 돼 있지만은 우리 실체만의 필요한 정보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좀 일반적인 질문은 영어로 구글로 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거 같아요. 찾아보죠. 그래서 여기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올 거예요. 이제 수학 전공자가 얼마나 채용이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문들도 여러 개 나오고 아까 그리고 경찰 세무서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검색을 또 한번 하고 있는 경찰 수학을 보고서는 Forensic Mathematics라고 합니다. Forensic Mathematics. 여기에 대해서도 정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어떤 데 사용되냐면 요새 경찰 수사에서 DNA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DNA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DNA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디에 묻어있는 DNA를 어떤 사람의 DNA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만 이게 신빙성 있게 같은 사람의 DNA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다 수학적인 정보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용 용도 중에 하나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법 수학 그러니까 수사 수학 강좌도 개설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뭐하러 수학 공부하느냐 저한테 물어봐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공부해야지 대학 잘 간다.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다행히도 요새는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려봐야죠. 찾아보고. 그런데 인터넷에는 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한데 정리할 때는 때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데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혹시 제 조언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사람이 경찰이 됐다. 연결이 잘 순간 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야든지 잘 찾아보면 그 분야 안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여러 이유에서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네네. 요새는 다른 분야에서도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역시 또 정보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데 정보와 속에서 구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구조를 찾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은 수학적인 구조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보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아본 그 내용들 중에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자리를 제가 나와서 보니까 뭐 아래층도 마찬가지고 위층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현장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 들어서 표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 스태프께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바로 손을 들어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쩍들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저희가 찾아갈 수 쉽도록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예. 빨간색 그 이번 학생.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온 백승훈입니다. 네. 책에서 읽었는데 이상수학에서 같은 부분을 자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원래는 자르면 안 되지만 똑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를 연산으로 표현하면 혹시 빼기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책에서 읽은 부분이지만 위상수학에서 자르는 행위는 그걸 변형시키는 건데 같은 것을 자른 다음에 같은 것을 다시 붙이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궁금했거든요. 혹시 답변을 연산과 관련해서 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연산하고 관련시킬 수는 그 답은 쉽지는 않네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은 생각해보기 전에는 다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무대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며칠간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메일로 다시 질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바꿔보니까 아까 제가 잊어버린 제 질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그 국면 곱셈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면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질문이 상당히 재밌는 게 방금 뺄셈 말씀하셨잖아요. 국면 뺄셈을 수하고 연관시켜서 만들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국면에서 국면이 거의 하나만 뚫린 뺄셈을 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것 같잖아요. 덧셈을 갖다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령 9에서 아까 튜브를 뺄셈 하는 건 답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곡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곡면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받으셨군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답이 쉽지는 않고 상당히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곡면이 뭐가 있어요. 네, 이후에 대화는 두 분께서 이메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겠습니다. 저 중간에 자리하신 분이 손 번쩍 드셨는데요. 저희 스태프분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기 쉽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건네 주십시오. 네, 마이크 받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이승천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좀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계산, 뭐 수학 문제를 잘 푼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수학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의 정의를 누가 표현을 하면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정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을 잘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수학의 세계도 인생만큼 풍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네. 역시 예를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화가들이 있는데 화가들은 그림을 굉장히 풍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화가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화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와 저 친구는 정말 그림 잘 그린다 하는 화가들이 있거든요.
화가들 사이에서.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뛰어난 화가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각별하게 뛰어난 화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화가로서 전체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실물하고 똑같은 그림은 그리는데 변변치 않다고 생각되는 화가들도 있고 근데 수학 기술들도 많은 게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전체적인 수학 역량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큰 영향을 안 미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신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현상인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수학을 저희는 학창 시절에 뭐 수학 점수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몇 점 맞으면 그렇죠. 그래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네. 수학 문제 좀 못 풀면 수학을 그렇죠. 실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그림을 실물 같이 그리면 화가 뛰어난 화가라고 생각한다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각도로 바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단면적으로 그냥 점수를 높게 받고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가지고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지만 이제 우선 평균적으로는 아마 네, 점수가 그렇죠. 높은 아이들이 대체로는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하기는 참 어렵죠. 너무 그 속에서 또 다양한 변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현장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저 뒤쪽에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에서 온 송진환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네. 매년마다 이공계 그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수십만 명 배출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유인 왕복선을 달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봤을 때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잘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 있어 실정에 있어서 수학자나 과학자로 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현실되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솔직한 질문인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가끔 저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본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부족하죠?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부족한지도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모든 대학에 뭐 의대가 다 찬 뒤에 그 다음에 뭐 이공계를 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졸업을 하고 나서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학교를 들어간과 동시에 직업이 결정되는 그런 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령 수학과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가령 서울대학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래서 의대로 많이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로 간다. 그런 건 혹시 나쁜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어느 퍼센티지가 의대로 가면은 어느 이상에 가면은 나쁘고 어느 퍼센티지가 이공계로 가야지 혹시 아세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네. 성적이 좋은 학생들 다 거기를 다 여쭙는. 성적이 좋은 네,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나 법대로 많이 가는 사람. 대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퍼센티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 제일 가까우니까 중국에 되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강요들이 다 자연계 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법대나 이런 물리학 쪽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지도자들조차도 이공계 계통에서 많이 진출되고 있고요. 뭐 시진핑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그 전에 했던 원자바와 같은 사람들도 다 이공계 계통이고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공계 계통일 뿐만 아니라 그
그 중국 정부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2공계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 넘고요. 박사학위도 100만 명, 우리나라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게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그게 밑거름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수소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숲은